나는 항우였어. 그냥 힘만 센 무장. 근데 우리 팀장님 유방이야. 삐지였어. 좌표가 찍혀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좌표가 찍혀도 세아랑 흥선이가 우리 같이 가자 중한테 그러고 막 우르르 같이 출발해. 뭐 7시로 와 그러는데 얘는 7시가 어딘지 몰라요. 세아는 먼저 도착한 나 시계 안다 나 시계 본다 7시 안다. 먼저 도착한 흥선이의 병력을 먼저 각계 여파하고 그 뒤에 뒤늦게 찾아온 김세아의 병력 뭉쳐서 오지도 않죠? 한 마리씩 오죠? 잡으면 됩니다. 네가 뭔데? 스타는 심리전도 매우 중요한 게임이다. 그래서 3연봉도 성공하는 거거든. 모를 겁니다. 3연봉을 3연속 병실? 아니 근데 아니 누군가한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니까. 아, 그런 말을.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몰라. 세아는 심리전 할 시간을 키보드로 옆 사람 쳐서 이기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근데 그게 맞기는 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기면 되는 거니까. 옆에 있는 사람 뚝배기를 쳐갖고 뚝배기를 뜯은 다음에 게임을 못하게 해가지고 내가 그때 후다다다다다 쥐지 쳐버리고 이겨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지당하신 말씀. 나이스. 요거 굿즈를 퇴장 보내주셨어요. 야 이거지. 그래 세아 선물은 이런. 아 근데 저거 진짜 이상해졌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보면 아 뭐야 씨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이런 거 약간 거부감 들었거든. 아니 왜 애니 일러스트를 굳이 본인 생활 용품에다가 박아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지? 잘 모르겠네. 이해 안 되네 라고 했었는데 진짜 세아 방송하면서 점점 보면 오 예쁜데? 이렇게 된다? 아 나 진짜 어떡해. 세아. 나 완전 이제 씹덕 됐어. 이쁘다 아델라 방... 사랑해. 네,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이 딥러닝이 가능한 AI는 진짜 아가 같아서 우리가 가르친 거예요. 김세아가 역겹습니까? 우리가 역겨운 겁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김세아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존이란다고 좀 와주셨어요. 네, 네. 아, 섭외가 좀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너의 그 보잘것없는 스타 중계를 위해. 아니, 네 녀석의 보잘것없는. 근데 나 걱정돼. 약간 기대하시는 게 와 얘 완전 스타 뮤비라 했는데 얼마나 기상천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 근데 이미 다 보여줬거든. 이미 그래도 이 방송하면서 난... 스타 두 번 정도 하면서 이제 뮤비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아니야. 80% 이상 다 보여드렸는데 이제 저분이 와서 야 뮤비가 하는데 한번 이게 나도 이런 중계는 처음 해본다. 얼마나 웃기게 하는지 보자 했는데. 절대 그렇지. 이 그러면 어떻게 약간. 절대 그렇지 않아. 충족시키지 못 드릴 것 같아서 내가 충족을 못 시켜드릴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나는 아. 너의 가능성을 무한하다는 걸 봤어.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걸. 걱정 마. 밑바닥에는 더 밑바닥이 있다고. 아니 앵간한 밑바닥을 다 보여드렸어요 저는. 프로리그보다 족밥리그가 더 재밌는 거야. 전세계 프로게이머 머스트픽. 그 족밥 대전 중에서도 제일 재밌는 게 왕족밥 대전 아닙니까? 아예 조밥. 만약에 발업을 했어. APM 50이 안 넘어가는데 그걸 클릭을 어떻게 하냐? 넘어가. 화면에서 놓치죠. 화면에서 지나간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인정. 이게. 아니 그거 하고 나 아빠한테 끌려갔어. 왜 시저 탱크를 꼬라박냐고. 왜 시저 탱크를 갖다가 꼬라박냐고. 나 끌려갔어. 나 30분 동안 아빠 국수 부는데 나 30분 동안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혼났어. 아니 우리 편집자도 그렇게 훈수가 들어온다고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훈수가 가족 훈수가 그렇게 돌아온다고. 유비의 그 모습을 내가 벗어버릴까봐 걱정돼서 아빠가 야 이거 들어봐 이거는 탱크를 하면서 말해주는 거야. 내가 안돼 안돼 훈수하지마 안돼 안돼 아빠 나 이거 듣고 잘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안돼 안돼 이렇게 야 눈앙 물고 기앙 물고 무시해요. 아, 쓸데없는 걱정이라니까. 지난번에 경기 한번 했는데 본인 내가 쭉 정리하다 보니까 별명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별명이 뭔데요? 보통 되게 유명한 프로 선수들 앞에는 투신 김세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잘하는 플레이를 칭호 호처럼 갈아주거든요. 잠시만요 마음에 좀 조심할게요. 어떤 이상한 말이 나와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뭔가요? 네, 저출산 테란. 네. 그 다음에 그럴 수 있지. 노조. 아니 근데 왜 저출산 테란이냐? 내가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럼 뭐 영화 살해법이라고 할까요? 그건 너무 도의적으로 좀 너무 잔혹하지 않나요? 이만해. 또 노조 테란. 아이들이 파업을 하더라고.
네, 그리고 불법 한양 천도. 아, 여러 가지. 12시! 12시! 아니, 어제 방송이 끝나고 팀장님이 방송실에 오셨는데 충만이 입이 대빵 나와가지고 이런 거 있는 거야. 진짜 충만이가 막 아, 뭐 끝났다 하면서 아, 그거 이따가 팀장님 오시자마자 바로 입이 부산까지 내려갔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이 아, 야, 막 이런데 됐거든요. 왜? 아, 진짜 싫었어. 둘이 막 티격태격 하는 거 보니까 옆에서 송선이가 남자는 커도 애라고. 아니, 가장 억울했던 건 그거야. 내가 원금 스타, 원금 누나가 엘리스틱 해주세요라고 빌고 빌었는데 그 작은 소원 하나를 안 들어주더라고. 아, 너무 빡치더라. 그리고 충만이가 억울해 할 만했던 게 충만이가 팀장님이랑 손을 잡았었대요. 근데 팀장님이 충만이한테 그래, 야,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라 해놓고 바로 원금 누나랑 팀 먹고 충만이를 양쪽으로다가 원금 이게 원금 누나만 팀 먹었냐고. 4명 다 먹었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는 내 화면만 봤으니까 그 상황은 몰랐잖아. 근데 충만이 상황은 원금 누나가 한번 찌르고 겨우 무찔러 놓으면 팀장님이 내려오고 너무 빡쳐요. 충만이 어제 진짜 거의 대빨 나와가지고 입으로다가 띵동띵동 누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약간 옛날에 보면은 항우와 우방, 그 유방인가 하는 그거 있어요. 우방이요? 항우와 유방 몰라? 아, 그 유방이요? 맞아. 갑자기 오늘 왜 이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멍청아, 역사예요, 역사. 갑자기 오늘 왜 이래요? 항우 좋아한지. 유방이요? 어, 저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요. 내가 뭐라 그랬는데? 사람 이름이라고 뭔 소리야. 말해 이런 멍청한데. 말해 뭔지도 모르는 멍청한 AI 같은. 말해 나는 항우였어. 그냥 힘만 센 무장. 근데 우리 팀장님 유방이야. 삐지였어. 아니 왜 내가 엘리 당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전쟁을 안 해? 왜 그 누구도 엘리를 안 당해? 유다가 나를 치러 들어와가지고 국력이 약해졌을 때 당했구나. 그래서 바로 수복됐구나. 아, 누나 변론하세요. 아, 누나는 그래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아, 그래. 아, 누나 변론하세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저 자리에서 아, 왜 쳐요! 분위기가 싸해졌어. 분위기 진짜 이상했어. 진심, 팀장님이 진심으로 팀장님이랑 차장님이 싸우는데 밑에서 막 왜 이러지? 팀장님이 진심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게임 망했다. 아니, 몇 살이야 도대체! 아니 나이 마음 먹고 둘이 다 차장님이랑 팀장님이랑 합치면 100인데 스타가지고 아 왜 쳐들어와 이렇게 얘기했다 팀장님이. 어 미안하면서 얼른 그 엘리 걸어주시고 결국은 충만이밖에 때릴 사람이 없었어. 우리 다 같은 편이어서. 어 진짜 어 정신 나갈 것 같아. 내가 국회 보내줘. 나 국회 보내주면은 트위치 영상 보는 걸로 너네 돈 벌게 해줄게. 우와. 이거 투수를 아예 직업으로 만들어줄게. 자, 투수는 직업이다. 방송을 보면은 이제 시간당 얼마 해가지고 제가 월급을 주는 쪽으로 그런 정책을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지? 괜찮지? 대신 이제 너네 투수도 그냥 멍때리면서 보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채팅으로다가 보여줘야 돼. 이제 대부분 사원을 평가할 때 업무 처리 속도나 뭐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이런 거 보잖아요. 너는 채팅을 얼마나 잘 쳤고 채팅을 얼마나 재밌게 쳤는지에 따라서 이제 차등 월급이 지급되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그 트위치 내용도 김세아는 최고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모든 각 방송에 깔아놓는 거야. 그러면 다들 내 정말 개와 돼지가 돼서 충실히 날 할지 않을까? 대독재자네, 야씨. 북한이잖아. 여러분 이거는 그 우리는